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뭔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짱구와 짱아. 웬 스크린을 보면서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고르는 중입니다.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니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말에 서둘러서 다음 영상을 보던 짱구와 짱아는 복미선내를 보게 되고 신형망과 복미선이 싸우는 모습에 저 집은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고 합니다. 천사는 선택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짱구는 기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합니다. 짱구와 짱아는 돈이 많아 보이는 집을 선택하게 되는데 짱구는 최고급 스테이크에 짱아는 다이아몬드 우유병을 들고 마시지만 잠들기 전 아이들은 풍요로움 가운데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. 가슴에 와닿는 게 없다면서 다른 집 체험을 해보겠다는 짱구와 짱아. 스크린을 보던 짱구는 열심인 모습이 보기 좋다며 체험해보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뭔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짱아와 짱구. 그 다음으론 평범하게 화목해 보이는 가정 체험을 해보는데 엄마가 화날 때마다 토끼 인형을 패는 걸 보고 마음을 접는 아이들. 천사는 어떤 집이라도 문제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결국 매일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화목하게 손잡고 걷는 부부를 보며 저 집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짱구. 그리곤 너도 그럴 거냐는 짱구의 질문에 밝은 모습으로 대답하는 짱아. 짱구는 짱아에게 넌 나중에 오라고 하며 구름 밑으로 내려갑니다. 그리곤 둘 다 부부의 집에서 무사히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며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복미선과 신형만. 짱구와 짱아의 자는 모습을 끝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.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정말 특별한 것 같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